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샤론과 유튜브 정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소중한 자료를 어저께 가지고 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Especially I prepared the YouTube community guidelines enforcement. It's very amazing news. From January to March this year, total channel removed like that. Videos removed and removed comments by the numbers.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적이죠? 3개월 동안 채널 삭제된 게 400만이에요. 예, 440만. 이게 세 달 동안에 사라진 채널이에요. 우리 채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유튜브 공부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동영상 수가 이거 거의 1억 개죠. 거의 1억 개의 동영상이 날아갔고요. 댓글 수는 9억 4,356만 7,283개의 댓글 수가 날아갔어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댓글이 사라졌어요. 이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다. 이게 딱 석 달치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먼저 반응이 한번 보고 싶어요. 저만 충격적인 거 아니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하다다죠. 제 댓글도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우리 꽁윤희님, 저 삭제된 댓글 수 중 제 댓글도 없는 사람 없을걸요? 그쵸?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나라별도 다 갖고 왔어요. 동영상 이거 사라진 나라들. 네, 우리 김진남님 하다하다 후덜덜이죠 하셨어요. 그쵸?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이거 보여드릴게요. Community Guideline Enforcement.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시정 조치. 이게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안전하고 활발한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유튜브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 폭력 조장, 괴롭힘, 증오심 표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사람과 함께 기술을 활용하여 부적절한 컨텐츠를 찾아내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자동신고 시스템,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 구성원, NGO나 정부기관이나 개인 또는 광범위한 유튜브 커뮤니티 사용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보고서는 유튜브에 접수되는 신고와 유튜브 정책 시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 다시요. 무슨 뜻이냐면, 음란물, 폭력 조장, 괴롭힘, 증오심 이런 거 다 안 된다라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면, 1번 자동신고 시스템, 뭐예요? AI죠. AI가 이 자동신고 시스템을 돌려서 빵빵빵빵 다 찾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뢰기반의 신고자. 누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요? 그거는 이제 NGO 단체 여러분들 아시죠? 정부기관 여러분들 아시죠? 개인은 우리 같은 개인들 얘기하고요.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퍼센트도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 삭제된 채널 건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채널 수가 441만 채널이 사라졌어요. 언제 동안? 3개월 동안. 우와, 놀랍지 않나요? 440만. 자, 그 다음 삭제된 동영상 수는요, 9,900이에요. 거의 1억 개의 동영상 수가 사라졌어요. 언제 동안? 1월 때부터 3월 달 동안. 놀랍죠? 자, 이거 읽어드릴게요. 90일 내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가 3회 누적이 되거나 심각한 악용 사례, 약탈적 행위 등 이런 것이 있으면요, 1회 적발되거나 한 번이요, 가이드를 위반하였는데 전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팸 계정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 유튜브 채널이 폐쇄됩니다. 원래는 그 주의, 경고 1차, 2차, 3차 그렇게 돼서 이게 폐쇄가 되는데요.
한 번만에 바로 적발이 돼서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폐쇄가 된 겁니다. 이 숫자만큼. 이 보고서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유튜브에서 삭제된 채널의 수가 분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벌써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다올님, 우와, 하셨고, 꿍윤이 유튜브 참 어렵네요, 하셨어요. 아셔야 돼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박다올님, 뭐야, 삭제된 총 채널 수가 400만 개라니. 그쵸. 제 건 포함 안 됐네요. 저는 4월 달에 사라졌거든요. 제 거 뺀 숫자예요, 이거. 그쵸. 3개월 동안 저렇게 많이 삭제당했군요. 그쵸. 정말 후다다이네요. 엄청나요? 하셨고요. 그쵸. 우리 꽃사랑 회사님 무서워요 하셨는데, 이건 무서울 일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버예요.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유유 하셨어요. 정말 심각하죠, 피터연님. 네,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하셨어요. 모르면 절대 안 돼요. 6월까지 본다면 3개월보다 더 많아졌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3개월에 이만큼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우리 정말 모르면 안 돼요. 정말, 정말, 정말. 네. 자, 그러면 삭제된 채널 삭제 이유가 뭐냐면 90.5%가 스팸, 현혹성 컨텐츠 및 사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스팸, 현혹성 컨텐츠 및 사기가 90.5%. 390. 거의 400만. 대단하죠? 그 다음은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컨텐츠는 3%, 그 다음에 괴롭힘, 사이버폭력이 1.6%, 아동보호 1%,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 스팸, 현혹성 컨텐츠 및 사기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스팸, 현혹성 컨텐츠 및 사기예요. 여기에 다 걸려요. 우리 그 댓글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 사실은 자연과 삼님,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건데. 부계정.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계정. 제가 다음 주에 터치할 부분이 부계정이랍니다. 저 위에 세 개가 유튜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댓글이요. 사라진 댓글. 와,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자, 삭제된 댓글, 삭제 사유별. 첫 번째, 여러분들 내 댓글 사라져요. 이것도 1번이 스팸, 현혹성 컨텐츠 및 사기가 70%예요. 두 번째가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세 번째가 아동 보호. 그쵸? 증오성 또는 악의적인 컨텐츠도 마찬가지. 그래서 댓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스패너님들 혹시 여기에 제가 막 이거 읽느라고 정신없는데 혹시 이런 스팸 현혹성 컨텐츠 및 사기 혹은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증오성 이런 컨텐츠가 있는 그런 댓글도 다 포함이니까요. 올라오면 바로 삭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한 댓글 삭제할게요. 감사합니다, 꽁윤이님. 저 꽁윤이님밖에 없어요. 아, 물론 다른 우리 든든한 우리 스패너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삭제된 총 댓글 수가요, 여러분. 3개월 동안이에요. 1월부터 3월까지 9억 4천 개예요. 어마어마어마 무시하지 않나요? 9억 4천 356만 7천 283개예요. 석 달 동안에. 놀랍죠? 유튜브는 분기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수십억 개의 댓글을 게시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유튜브는 인력 및 기술을 함께 활용하여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댓글을 삭제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선택한 경우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도록 스팸일 것으로 상당히 확신하는 댓글을 필터링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유튜브에 의해 삭제되고 스팸일 수 있는 댓글로 필터링된 댓글, 크리에이터가 승인되지 않은 댓글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의 댓글 섹션을 사용 중지했을 때 삭제된 댓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영상 자체가 개별적으로 또한 채널 수준 정지를 통해 삭제되었거나 댓글 작성자의 계정이 폐쇄되었거나 사용자가 특정 댓글을 삭제 또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을 때 삭제된 댓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포함되면은 1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나요? 최초 감지 소스별로 삭제된 댓글 자 보세요. 99.3%가 뭐라고요? 자동신고 뭐예요? AI가 AI가 99.3%를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해서 딱딱딱딱딱 삭제해버렸고요. 사람이 신고를 한 경우도 꽤 많네요. 그저 0.7%나 있네요. 대부분의 삭제된 댓글은 자동 신고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지만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구글 검토팀은 신고된 댓글을 검토하여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컨텐츠를 게시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9억 4천이 거의 10억이죠. 저것까지 다 포함되면 이 AI가 99.3% 자동 신고를 해서 다 삭제를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네. 9억 4천 개 흐다다. 그쵸 박다올님? 그쵸 피터여님? 정말 놀랍죠? 네. 와 자동신고 9억개 네 흠이 스패너님들 조심조심 해야겠네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10억 돈이 10억이면 좋겠다. 돈 생각은 저 조금도 못해봤는데 역시 꽁윤이님 오 네 구글 서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큰지 오늘 다시 알았네요 하셨어요. 어우 박다올님 아, 저렇게 예리하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죠? 진짜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이 구글 이 서버 구글 이 유튜브 이거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맞아 댓글 막 지워지던데 하셨어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 다시요. 이 9억 4천이 얼마만의 기간이다? 3개월. 1월부터 3월까지 사라진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AI 열심히 일하네. 와, 동네 엄마님. 오, 짱.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삭제된 동영상 삭제 이유는요. 첫 번째가 아동보호예요, 여러분. 아동보호가 24.9%예요. 그 다음에 폭력적 또는 노골적 컨텐츠 이런 게 이제 삭제된 동영상의 이유라는 내용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짜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국가 및 지역별 삭제된 동영상 그거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차트에는 유튜브에서 삭제한 동영상의 수가 업로드된 국가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동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을 기준으로 업로드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VPN 가상 사설망 또는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IP 주소는 업로더의 위치 정보와 부합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는 컨텐츠가 업로드 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일관적으로 시행됩니다. 컨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여 삭제된 경우 전 세계적으로 삭제됩니다. 현지 법률에 따른 컨텐츠 삭제 또는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글의 정부의 컨텐츠 삭제 요청 투명성 보고를 참고하세요 하셨죠. 짜잔 대한민국 24위예요. 삭제된 동영상 수 26,860개예요. 3개월 동안 나이지리아 30위예요. 21,260 나이지리아도 이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다른 데에 비해서 자 26,000이에요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1위는 몇일지 따단 이거예요. 인도 아까 말씀드렸죠. 117만 5,856개 이게 동영상이 삭제됐어요. 인도
미국은 358,134.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한국도 삭제 수위가 높네요. 당연히 높죠. 한국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중국? 없습니다. 당연히. 천문정연님, 피터회원님, 인도. 네, 맞아요. 인도.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면 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80% 이상 스팸 및 기만 행위예요. 여기에 걸려서 영상 삭제되고요. 댓글 삭제되고요. 그리고 채널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증오심 표현,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우리 다올림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수사대까지 함께 동참이 되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물론 조심해야 되고 저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우리 다들 조심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열심히 숙지해서 채널 지키자고요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